스포츠 평론가 기영로 씨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평론가님?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아, 류현진 선수가 모처럼이라 그래야 되나요?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개막전에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네, 물론 개막전도 162경기 가운데 한 경기뿐이지만 예. 개막전에 선발로 나갔다는 것은 현재 다저스 선발 투수 가운데 가장 컨디션이 좋다는 얘기고요. 더구나 승리 투수가 됐기 때문에 이제 금상첨화입니다. 예. 한국 팬으로 볼 때는 2001년에 예. LA 다저스 박찬호 선수가 예. 미러키 브루어슨의 승리 투수가 된 이후에 예. 18년 만에 개막전 선발승을 한국 선수가 하는 것을 지켜봤다. 예. 이거가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류현진 선수도 이제 18년 전에 그 박찬호 선수가 그렇게 개막전에서 승리한 걸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감이 좀 있었겠어요? 없었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 심장이 크기 때문에 아마 부담을 느끼지 않고 평정심을 갖고 던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류현진 선수가 벌써 33살인가요? 네. 아, 그렇군요. 벌써 33이 됐군요. 예. 몸 상태가 완전히 회복된 건가요, 그럼? 네, 너무너무 좋다고 합니다.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걱정이라고 합니다. 아. 김용일 LG 트레이너를 개인 트레이너로 삼아서 예. 몸을 너무 잘 만들어서 체중 대비 근육량이 53%나 된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너무 좋을 때 부상을 당하거나 그런 게 많거든요. 아, 예. 어제 하나이글스 하주석 선수가 다치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너무 좋아서 그랬어요. 아. 하주석 선수 지난해 부진했다가 올해 유격수 가운데 타격이 1위였는데 그만 예. 부상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아킬레스건 예. 아마 이번에 류현진 선수도 부상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평론가님이 보시기에도 확실히 개막전에서 보인 경기 모습 확실히 예전과 달라졌나요? 아, 이제는 도사급이라고 봐야 돼요. 아, 그래요? 예, 능수능란해졌어요. 그러니까 아. 공이 달라진 건 아니거든요. 아. 컷, 페스트볼, 예. 슬라이더, 커브, 직구 네 가지만 던지는데 다 똑같아요. 하지만 타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공을 던지거든요. 아. 예, 예. 커터 노릴 때 페스트볼. 페스트볼 노림은 커브, 커브 노림은 체인지업. 이제 어떤 공이 들어올지 모르는 변화무쌍하게 들어오는군요. 반스포츠가 예. 리드를 했습니다만은 예. 류현진하고 합이 맞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제구력은 메이저리그에서도 가장 좋아요. 예. 지금 류현진이 시범 경기 15이닝, 오늘 6이닝, 21이닝 동안 볼넷이 하나도 없어요. 아 좋네요, 좋아. 제구력은 아마. 예. 아, 컷쇼가 얘기한 게 맞아요. 자다가 일어나서 잠옷바람으로 던져도 스트라이크 던지는 게 류현진일 거다. 아, 컷쇼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아. 네. 그러니까 아마 제구력이 워낙 좋으니까 커맨드도 좋을 수밖에 없죠. 커맨드란 게 이제 자기가 던지고 싶은 곳에 예. 타자의 약점을 찌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제구력이 좋아야지만 커맨드가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류현진은 커맨드가 좋으니까 상대, 자기가 던지고 싶은 곳에 던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상대 타자의 약점을 찌르기 위해서 공을 반개 넣다 뺐다 해야 되는데 이게 제구력으로 쓰면 안 되거든요. 예. 이런 능력이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다이저스의 실질적인 에이스가 류현진 선수가 맞습니까? 아, 이제 컷쇼가 이제 부상해요. 아, 그러니까. 그리고 예. 뷸러 선수도 지금 강속구 투수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연건인데 예. 힐 선수도 부상해요. 이 세 선수와 류현진 선수가 이제는 이제 에이스를 다투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는 컷쇼, 뷸러, 힐, 류현진, 마에다겐타 이렇게 예. 됐었는데 예. 이제는 아마 류현진도 앞서 말씀드린 세 명의 투수와 에이스를 다투어야 될 것 같은데 예. 문제는 이제 당분간 예. 상대의 에이스와 상대해야 돼요. 아, 그렇겠네요. 예. 왜냐하면 에이스로 어차피 출발했기 때문에 다음 경기가 4월 3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에이스 범가나와 맞붙습니다. 아이고, 예. 범가나는 포스트 시즌의 최강자 아닙니까? 왼손 투수. 예. 류현진보다 한 수 위라는 투수인데 예. 아마 앞으로 당분간 에이스로 출발했기 때문에 예. 상대 에이스들과 만나는 이런 것도 좋은 면은 아니었어. 그런 예,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스케줄은 예, 예, 그래요. 예. 예. 그렇군요. 또 평론가님 말씀을 들으니까 류현진 선수에 대한 기대 올해 더 강해지는 것 같은데 말씀이 나오신 김에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 쭉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콜로라도 로키스 오승환 선수 오늘 마이애미 말린스전에 홈런 하나 맞긴 했습니다만은 네. 오늘 마무리로 나왔어요. 근데 세던맨으로 네. 활약하게 될 것 같아요. 오승환 선수는 네. 네, 마무리 직전에 던지는 투수. 아, 돌부처. 15호 파이어리츠 강정호 선수는
신시내티 레즈전에 오늘 2타점 적시타를 터뜨려서 3타수 1안타를 기록했는데 저는 올해 2할 8푼 이상의 홈런 20개 정도 친다고 봐요. 아, 강정호 선수가 완전 정신을 차렸군요. 예. 목이 오른 거예요. 예. 정신 차리는 건 이제 지난해 차렸고 예, 예. 동계에도 기이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제가 볼 땐 독이 올랐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그 정도 해줄 것 같고요. 예, 예. 파베리스의 최지만 선수가 예. 휴스턴 애스트로스전에 4타수 무안타인데 3진도 2개. 저는 이 선수도 3할 친다고 봐요. 아, 그렇습니까? 클럽에 예.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예, 예.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가 예. 올해 처음으로 결장했는데 예. 아마 이것도 감독이 이 추신수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더 잘하게 하기 위한 배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야, 추신수 선수. 추신수 저는 예. 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스포츠 평론가 기용노 씨랑 얘기를 나눠봤습니다.